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천 강화도 마니산에 휴일인 어제 불이 나서 17시간 만인 오늘 오전에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산불이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잦아지고 있고 또 피해 면적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 전보다 늘어난 산불의 실태와 이유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장선희 기자, 홍승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경남 합천의 한 야산입니다. 지난 8일 이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고 축구장 23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는데요. 올해 첫 산불 3단계를 발령해 20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고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산림 복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마을 주민은 꺼졌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산불에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저 마을에 불이 올까 싶어서 제일 걱정했어요. 마을 자체가 산하고 붙어있는 동네인데 그쪽 이쪽으로 바람이 불었으면 이 마을에는 불천지에 됐을 텐데. 아이고 밤에 났으면 절도 났지. 밤에 났으면 뭐 우찌할 것인데 끄도 못하고. 산불 해마다 잦아지고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756건의 산불이 발생해 서울 면적의 40%에 달하는 2만 4천여 헥타르가 불에 탔는데요. 이게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7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올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331건으로 하루 평균 4건 꼴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산불이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고 역시 같은 기간 10년 평균보다는 65% 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후변화 때문에 지난 10년간 주로 3, 4월에 집중됐던 산불이 최근엔 2월에서 5월까지 기간도 넓어지면서 산불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단속반과 함께 연기 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한 스님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황급히 물을 끼얹습니다. 이런 데는 진짜 불을 피우면 안 되는데. 산대 가지고 요 뒤로 옮겨 붙을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죠.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마을 농산물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잘 안 쓰거든요. 이제 소가 되는가 이러지. 자기들은 안심하고 이어서 태우지만 이 바람 불면은 일로 날아가 버리거든 불씨가. 산불 감시원들이 산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며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돈밭두렁을 태우시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고. 산불 10건 가운데 3건 가까이가 쓰레기와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 입산자 실화, 담뱃불 등이 뒤를 이었는데 이렇게 절반 정도가 사람 부주의에 의한 실화입니다. 산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데다 대부분 CCTV가 없고 산불의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화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밤에 살짝살짝 몰래몰래 태우신 경우가 많아요. 기후변화도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낙엽 수분 함유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는데 수분 함유량이 35%일 때보다 두 배나 더 빨리 타들어갑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조건이 됩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바람이 초속 6m로 불면 바람이 없을 때보다 20배나 빨리 번집니다. 화염이 누워버리게 되면은 앞으로 전달되는 복사열과 전도열의 거리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연료를 미리 가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빠른 거예요. 90년대 112일에 불과하던 연간 산불 발생 일수는 건조한 날이 늘면서 지난해엔 198일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에 기온이 평균 1.5도 상승하면 산불 발생 위험은 8.6%, 2도 상승하면 13.5%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계절 내내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이 행위를 했을 때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고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산림청은 산불 취약 지역의 주요 길목에 산불 감시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농산어촌의 산불 계도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인 봄철 산불 특별 대책 기간도 지역 특성과 기후 변화 요인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